환명되기 전에 한마디만 더 하죠. 스투피다 데비첸. 그럼 다 먹었어. 그럼 저한테 파세요. 누가 안 들어오겠어요? 나왔으면 못 먹을 텐데. 지금 큰일이 났다고요. 이렇게 속 편하게 식사하실 때가 아니에요. 무슨 편? 왜 이렇게? 이탈리아 말 나오는 거 보니까 뭔가 질리친 것 같은데요. 맞아, 슬롬스. 뭔가 나쁜 말 같아. 그러니까. 그게 도대체 뭘까요? 그건 저도 모르죠. 하지만 이 건물 가치보다 훨씬 더 큰 거겠죠? 언젠가 당신은 그런 말들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을 찾는 건가요? 내 수단을 한껏 주실게요. 열심히 싶을 정도로. 선생님! 나름 반전이 됐네요, 기자들도 부르고. 유럽쪽 변호사들 이런 건 철저하잖아요. 그래서 말하고 싶은 게 뭡니까? 아, 플랜디가 이거였어요? 아버지 자극해서 바벨이랑 더 싸우게 하는 거. 그럼 그 중간에 장난질 떨어진 콩고물 꽉 맡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빈티안 족 꽈소노 변호사님, 왜 이렇게 오버하실까? 여기 정말 야지격이네. 네. 야쿠자 마피아가 하는 모든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내일 밤 11시에 건물 부수러 간대. 변호사님 본지 3일 됐지만 누군가를 걱정하는 모습 처음이네. 난 누군가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걱정하는 거예요. 응? 건물 무너져서 아버지 어떻게 되시면 나한테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회사에서 뭐가 되겠어? 응? 이건 서로의 대화 듣기도 아니에요. 진짜 이건 뭐예요? 도대체 왜 어째서 브라이언 뭘 매일 다른 걸로 바꿔 있는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이럴까요?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밀라노 수제 양복이 다른 브라운. 왜요? 이유가 있네요. 비싸요. 다들 이유가 없는 척하는데 앞으로 피해가지 않게 할게요. 그럼 뭐를 생각해요? 지푸라기 정리하자. 갑자기 남의 업장은 정리하라 말아요. 우상 바벨그룹과도 상대하지 말고 아예 다른 소송을 맡으세요. 그딴 컨설팅은 정중히 거절할게요. 정말 너무하시네. 아무 죄 없는 사람 생부생 시켜놓고. 변호사님이 알아서 잘 나올 줄 알았어요. 고생한 거에 대해서 사과드리죠. 그게 사과예요? 노래방에서 남의 예약번호 취소한 정도의 미안함밖에 안 느껴지는데. 누가 내 예약번호를 취소한 경우 난 매우 화가 나는데. 도대체 그딴 짓을 왜 한 거예요? 매우 화가 나죠. 내가 눈치 하나는 아시아 최강이에요. 빨리 말하세요. 일어나서 뭐라도 좀 말해봐요. 답답해 미치겠다고요. 내가 그거 들으려고 변호사님 1인용 병실비랑 치료비 다 내고 있잖아요. 여기 1인용 병실 비용이 얼마인지 알아요? 그럼 오늘부터 하죠. 그냥 인터넷 뱅킹으로 해요. 가긴 어디 가요? 부작용 체크해야 돼요. 마비나 일상이 있는지. 마비는 어젯밤부터 없었고. 나 좀 전에 우는 소리 다 들은 거예요? 그다지 빙딱 같진 않았으니까 걱정 말아요.